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저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눈에 딱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겁박하고 형을 죽이고 그것도 태잔데 동생도 죽이고 그것까지도 권력투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가사 그 가손들도 싹 죽이고 꼭 유교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족이면 선비족의 피가 흐르면 그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화 배경이 다르다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세민이 굉장히 비율이죠, 이고 나쁜 놈이에요.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에요. 자,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태종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태종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현장 스님을 만나고 나서, 당태종이 이제 죽을 때, 죽을 때, 내가 스님을 늦게 만나서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당태종 끝나고, 당고종 이치부터 왜 당나라에서 불교가 최고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딱한 문장으로, 아니, 한 문장이라기보다도 뭐, 한 줄로다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숨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당고종 이치한테, 예, 당고종 이치가 아홉 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세 번째입니다. 어, 여기 뭐 적어 놨나? 뭐안 적어 놨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삭제된 거죠. 예, 이제 죽고, 이제 크다가 죽으니까, 예전에 뭐, 어, 워낙 영유한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당고종 이치한테 물려주는데, 하, 그게 참 희한하다. 당신은 그렇게, 영웅호걸 기질이 있고 우락부락한데, 성격이 막 이런 스타일인데, 후계구도를 어떻게 잡았을까? 굉장히 재밌죠. 이방원도 마찬가지예요. 후계구도를 잘한 사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센 놈을 잡으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는 당 고정 이치가 선택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는 사가, 사람이 가사작해 <laughs> 자는 사람이 착해. 저희 형제들 간에 문제는 안 생기겠다. 이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지러워요. 음, 어지러워. 근데 너무 어지러울지. <laughs> 사람이 너무 어지러워. 그렇게 해서 요즘 보살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지. 마누라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측천무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laughs> 마누라한테 전부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어질 수밖에 없는 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계속 아프면 사람이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만사 귀찮은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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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 거야. 어디 뭐 나가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늙어서 여행 다녀야지. 하지만 늙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만사하기 잖아서 당기기가 <laughs> 싫어. 그러니까 돈쓸 일이 없다잖아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애가 없으면 돈쓸 일이 없다. 그런 게 있거든요. 왜 노인네들끼리 그냥 살면 밥도 대충 해 먹고 뭐 사가는 사 먹는 일도 없고 외식하는 일도 없고 시켜 먹는 일도 없고 그냥 아유 대충 먹고 때우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왜? 귀찮아. 돈이 없어서 안 사먹는 게 아니고, 나가기가 귀찮아. 응. 이, 이해가 되시죠? 어, 이해가 되면 큰일이에요. 어, 이해가 되면 큰일이에요. 어, 지금 그렇게,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몸이 아파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 당나라가 원래는 태극궁에 있다가, 어, 이제 대명궁을 새로 짓게 되는 음, 이유거든요. 어, 거기가 좀 습해.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습하니까. 저는 이 양반 병을 어, 통풍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게, 이게 약간 발작같이 일어나면 몸을 못 움직인다는 거 그러다가 또 멀쩡해 그 통풍 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아니 몰라야 돼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귀찮고 이러니까 마누라한테 에, 마누라가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 뭐 하시라고 이러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당 고종 이치 때 치세도 대부분 측천모가 거의 뭐 황제가 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잘 살아. 부부 관계도 괜찮아요. 그래서 측천모가 마지막에 가장 미안하게 하면서 죽는 게 당신 남편한테 미안한. 응. 왜? 바람핀 거는 그렇다치고 <laughs> 조금 미안하지 죽을 때 되니까 아니 남편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면 안 미안해 네, 맞바람 안 미안해 남편이 너무 어지니까 좀좀 그렇겠지만 뭐. 당고종 이치가 애가 참 착하니까 아, 이치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제 황실 이름 같아 네, 이세민하고는 좀 급이 다르지 그해서 어, 물려주는데,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마지막에 해요. 그, 그렇죠. 음. 그, 측천무 무덤에 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엄청난 비석이 있어요. 무잡이라고 비석이 엄청 큰데, 글씨가 한 글자도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비석이지.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쓰지 마라. 어. 최고를 다, 당, 중국의 황제가 500명이 넘어요. 전,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중에서 유일한 여성 왕제거든 어,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글을 쓰지 마라. 내 비석에는 글을 쓰지 마라. 비석은 겁나 크고 어, 그 무덤 안 털렸어요. 그래서 매장 문화재의 가치가 10조 원 정도를 추상하고 있거든뭐그 어, 정도는 껌이지. 어, 왜 그래. 에이 뭐그 정도, 그 정도 없어요 은행에? 아이 그 정도는 다 있잖아 우리도. 아이, 그냥 은행에서 뽑기 귀찮아서 내가 그거 안 사는 거예요. <laughs> 어, 아유, 그, 자동이체 안 되더라고. 나 우리 1회에 1만원 해놔가지고 10조 보내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보내야 돼. <laughs> 1회 한도 천만원 해놔가지고, 아이씨, 내가 10조 보내지는 못하겠네.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야, 1만원씩 10조 보내려고 그래 봐라 씨. 죽는다, 이거. ARS 누르다 죽는다. 그래서 저어 뭐라고 당 태종이 얘기를 하냐면 참신기하다 내가 천하를 나한테 물려줬는데 한 가지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내 무덤에도 줬으면 좋겠다. 그게 난정서라고 하는 글입니다. 난정서 천하 제일 행서라고 불리는 왕이지의 난정서 소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 저도 그래 소흥을 두번 갔었는데 참 운치가 있는 데거든요. 소홍이 원래 월나라 수도예요. 오나라 월나라 할 때. 네, 월나라. 그게 뭐 순망치한, 월동주. 뭐 고사성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나라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월남이라고 했잖아요. 월남 들어봤잖아요. 네. 월남, 어, 베트남. 뭐 이렇게. 근데 베트남은 사실은 그 월남하고 멀어요. 이렇게 그소흥에서 보면 굉장히 멀어요. 그게 원나라 때 아마 두드려 맞으면서 밑으로 밀려났을 거예요. <laughs> 원래 그쪽에 있다가 뒤지게 맞으면서 "아유, 이래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점점 점 밀려간 거예요. 지금은 베트남이 잘 됐지. 인도차이나 반도에 어떻게 보면 태국과 더불어서 맹주국이고 바다를 끼고 막 하, 진짜 포를 떴지. 이렇게 막 바다를 막요즘 바다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출몰하면 베트남 진짜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중국 어선이 출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뭐야. 경고방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포격을 합니다 <laughs> 그냥 발포해버립니다 베트남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중국은 둘째 씨고 우리보다 도 훨씬 밑에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트남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을 이기고 나서 걔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긴 나라인데 뭔 중국 같은 경우도 보이지도 않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베트남 참전할 때참 많이 잘못을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어요. 왜? 자기네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는, 너네 의지대로 온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줘요. 사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건 아니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너무 좀, 우리도 슬픈 역사잖아요. 그때 참전하신 분도 그렇고, 다 그게 한번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야 베트남은 대국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신, 자세, 관점이 곧그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운 나라예요, 부러운 나라. 어, 그래서 소홍이라는 게그 원나라의 수도였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는 소홍주라고 하는 황주가 있어요, 황주. 어, 저는 뭐 술을 뭐 원래부터 못 마셨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황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보이차색이네 예, 보이차색이네 그리고 저 난정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합니다 어, 난초 있는 정자 아, 이름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아, 그 너무너무 운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가보면 아, 너무너무 운치가 있어 거기가 이제 왕이지 예, 왕이지가 글자 배웠다는 데거든 봅시다 왕이 진 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진 적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 난정서가 진품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뭐 글씨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난정에 가면 왕이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난정에 가면 뭐 알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에, 거기서 이제 뭐 다, 나, 붓을 빨았대. 그래서 그 항아리 같은 게한 한 12개 정도 있는가 봐. 그래서 나 붓을 이렇게 씻었대, 거기서. 이렇게. 네. 그래서 추사 얘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 벼루를 열뭐 개를 구멍을, 구멍을 내고, 먹을 갈아가지고 벼루가 열 개가 구멍이 났대. 네. 그리고 천자루의 붓을 몽당연필 같이 만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붓구실 너무 쓰니까 이게 붓이 다단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돌 같은 데 써요. 왜 돌에다 쓸까, 붓글씨를? 네. 물 묻혀서 돌에다 써요. 종이에 쓰면 종이값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네. 아, 돌 같은 데 펑펑한 데다 이렇게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연습하고 이제 좀 이제 심혈을 기울일 때 붓글씨 이제 종이에 쓰고. 아, 그러면 종이값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아, 지금은 시절이 다른 거죠. 아, 시절이 다른 거죠. 뭐 왕이지는 서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글씨의 성인 어 그래서 거기 그 난정 앞에 가면 아지라고 있어 아지라고 유명한 그 거위 거위 키우는 연못이 있어요. 거위가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목 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 왕이지가 운피법을 배웠대. 아, 아, 그린 글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 글씨가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논문으로도 썼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유럽은 그림 그리는 붓하고, 어, 유화 붓하고, 글씨 쓰는 펜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글, 글씨를 아무리 잘 써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볼펜으로 글씨를 쓰니까 아무리 내가 글씨를 이쁘게 써도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그림 한번 그려봐. 이러면 잼뱅이에요. 그런데 조선 시대까지는 그림 그리는 붓이나 글씨 쓰는 붓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잘 써도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파 이해 저 대원군 이하은 같은 사람들이 난초 그림에 뭐 최고다. 그다음에 뭐 안평 대군이 뭐 글씨를 잘 쓴다. 그런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린다더라. 가능한 거예요. 영역이 넘어가는 거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전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게 연결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김용욱 선생이 님 한의학하는 것도 동양철학하면 한의학도 어느 정도 되고 점도 어느 정도 돼요. 어, 그게 다 인접학문이에요. 음양오행 가지고 이렇게 불리는 예, 인접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예.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글씨 자체가 예술이 되고 그러니까 서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 내용이 전혀 별볼 일이 없어도 누가 썼다만 갖고도 값이 막아는 게이 서해다. 어, 그래서 왕의지 친구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왕의지 친구가 꼭술 먹으면 왕의지한테 꼭 답을 보낼 수밖에 없는 편지를 써서 왕의지가 편지를 써주면 일도 않고 술집에 그걸 주고 계속 먹더라. 어, 그게 백지수표, 백지수표. 어. 그거는 그냥 그 술집에서 계속 받아주는 거야. 어, 왕이지 글씨만. 그게 친구 잘 있었나? 너 자꾸 이런 편지 보내면 죽는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왕이지 글씨라는 자체만 갖고도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어, 뭐 대단하지. 어, 그래서 제가 그런 기록을 읽으면서 어,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근데 요즘은 뭐 카톡으로 하니까 카톡으로는 뭐 필적이 안 나오는데 뭐 소용이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아지라는 데서 이붓 붓, 이게 손목 돌리는 거를 붓글쓸때 손목 돌리는 거를 다 연구를 했대 그런 예가 있어, 그냥 있어 있어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 아지라는 글씨가 있는데 왕이지 아들인 왕원지라는 사람도 참 명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자는 왕이지가 쓰고 이지자는 왕원지가 쓰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간의 글씨를 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 가면 또큰 태자가 있어요, 큰 태자. 이큰 대자에다가 점만하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아주 유명한 고사거든요. 어, 아들인 왕헌지가 공력을 착 해가지고 공력을 탁 해가지고 어, 자기 아버지한테 붓글씨 배운 거 공을 탁 들여가지고 큰 대자를 착 썼대. 그리고 허 아, 뿌듯하대. 이게 자기 글씨라도탁 마음에 들 때가 있거든. 그래서 너무 뿌듯하대. 딱 글씨를 그렇게 써놓고 화장실에 갔더니 아버지가 전날 한잔 빨고 숙취에 쩔어서, 어, 이제 정신을 이렇게 낮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어떤 놈이 글씨를 하나 써놨더래. 그래갖고 점을 하나를 찍어서. 클태자로 바꿨대. 큰데자를 클태자로 바꿨대. 그리고 아버지는 나갔대.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아 아들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어, 내 글씨 혹시 봤냐고. 어, 내가 기가 막혀 글씨 써놨다고. 아버지가 점 찍은 건 모르는 거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네, 우리 아들이 글씨는 별론데 점은 잘 찍더라. 이단다 <laughs> <laughs> 글씨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 미술이 추구하는 서예가 추구하는 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힘을 들여서 기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 어, 그래서 이 천하제일행서라고 하는 요 난정서가 진짜 대충 쓴 글이에요. 어, 진짜 대충 쓴 글. 그리고 천하 제2행서라고 하는 게저 안진경 글씨거든요. 그게 자기 조카 죽었을 때그 제문 쓴 건데 그것도 딱 보면 그냥 낙서 같아요. 대충 그냥 이렇게 이게 제대로 쓴 글이 아니고 초에 초. 그러니까 한번 써놓고 정리하려고. 하나, 하나, 를 그냥 연습사만 쓰고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원 글을 쓰는 거예요. 요게 제2행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다 보면 야, 이게 글씨인가? 싶을 정도로 개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연적 자연스러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짜 거지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353년 그 동진 시대에 3월 3일날 뭐뭐지 이게 삼진 날이죠. 난정이라는데 모여가지고 음, 친구들이 시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시회 모임 거기 가면 유상곡수라고 있거든요. 이게 물이 이렇게 도로, 돌아서 흐르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죠 포석정 같은 거 근데 포석정은 이렇게 한, 한 바퀴 돌게 돼 있는 거고 그 포가 전복포 자예요. 그래서 포석정이 생긴 게 전복같이 생겼어요. 전복같이 안 생겼어요. 전복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전복 모양이라고 전복 모양 돌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어, 유산곡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꺾여져 가면서, 그래서 거기 앉으면, 거기에 이제 술잔이 오면, 거기에 시를 쓰든지, 안 그러면 벌주를 마시든지, 이렇게. 그거 잘 보면, 내가 그런 생각 했다. 잘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앉는 자리가 명당 자리가 있어. 꼭 술잔이 쓰는 자리가 있어요. 저 일본에도 있어요. 저런 유산국수가 일본에도 있어요. 저 일본에서도 봤었거든. 야, 이게 어떤 한 문화를 풍미했었구나. 굉장히 운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먹고 시도하고 그렇게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 그 당시 41명이 모여 딱 하거든요. 41명이 쫙 모여 가지고 그러면 잔을 딱 띄우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도 그 쇼를 합니다. 가 보면 거기서 배 같은 배 같은 데다가 소홍주를딱버 가지고 위에서 띄워져요 그러면 이게 렇 물이 흘러가다가 잔이 이렇게 딱 멈추거든. 명당 자리가 있더라니까. 내가 딱 보니까 다 똑같은 확률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 A 석 B 석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쓰면 이제 마시든지 실을 짓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뭐 그때 열다섯 명이 실 열다섯 명이 실을 못 쳤어요. 마흔 한명 중에서 열다섯 명이 실을 못 쳤어요. 어, 그렇게 해서, 몰라, 나는 그 열다섯 명이 진짜 시를못 젓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왜? 술이 좋은 사람은 씨안짓는게 낫잖아. <laughs> 아 계속 그냥 빠는 거요. 어이구, 시를못짓겠네이러또 뭐, 어이구, 못짓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씨가 목적이 아니고 술이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어... 딱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시집을 묶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지은 시를 묶어서 그니까 러 자기 친목도 임시집 친목 모임 시집인 거야. 그게 난정서예요. 난정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 난정에서 모여서 이런 회를 시회를 했었던 거에 대한 서문 그니까 러 난정집 서야. 난정집 서 그걸 난정서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정서. 글씨를 보면 왕이도 많이 마셨어. <laughs> 난 처음에 그난정서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 뭐 이렇게 좀 듣고 뭐 이러다가 그책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 세상에 이런 글씨라고 우리는 글씨 이러면 뭐좀 이렇게 반듯하든지 안 그러면 추사체 같이 이렇게 멋있든지 저거는 진짜 잘 쓰는 사람이 공을 들였는데 멋까지 있어 이런 느낌이 딱. 뭐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난정서를 보면 야 쓰다 말았냐? 너 지금 장난 아니야? 이게 약간 끄적거리는 듯한 느낌. 실제로 글씨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쓰다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옆에 써요. 그리고 이게 있어. 난 옛날에도 이거 한지 몰랐네. 글씨 빠트리면 우리가 이거, 이거 하잖아요. 이게 교정 같은 거볼때 하는 거지. 그게 정본맨 마지막 나오는 거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거나 이런 거를 어디다 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술적인 거는 이 갈지자를 보면 갈지자가 거기에 뭐 한이씩이 나오는데 다 틀려. 이게 어, 왕이지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기재가 있는 사람한테 하늘이 내려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서 쓰게 됐다. 그리고 이거는 한방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그 감흥이 일기 전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당 태종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마다 다 취미가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난정서가. 어, 너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저게 300년대 분이고 지금 353년이라 고 그랬잖아요. 어 당태종은 6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벌써 한 3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70, 80년 흘렀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 270, 80년 요즘 270, 80년도 아니고 그러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절에 있었거든. 왜냐하면 그게 왕위지 다섯 번째 아들한테 왕위지가 줬는데 그 사람 후손이 나중에 출가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리 걱정을 하는데, 이게 잘막 이렇게 기운이 일어나면, 앞다퉈서 서로 못해서 줄을 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비보이가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애들이 비보이 하려고 했고, 얼마 전에는 또뭐 아이돌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 아이돌 한다고 하고, 요즘 뭐 유튜브 뭐 해가지고 뭐, 뭐 해요. 그러니까 다 나도 유튜버 해야지. 뭐 애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 지금 현재 한국 불교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나는 줄 섰는데 내 뒤에가 없어 <laughs> 이게 줄을 많이 서서 뒤에가 많이 있어야 어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laughs> 앞에는 변동이 없고 뒤에는 내는 황량해 이게 이게 이쪽에 좀 없고 이쪽에 많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끝물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왜 나한테서 일어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족 집안이고 집안이 좋고 다 출가하는 시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출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종됐지. 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출가했는데 그러면 자식이 있어. 그럼 더 웃기지. 그러니까 그 난정서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상자한테 줘요. 어, 상자한테, 자기, 자기, 제자한테 준다고. 아, 그러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응. 어. 그게 변제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이 양반이 황제가 당체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건 뭐 지금 대통령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야, 난장 사줘! 이러니까 야, 뭐 눈에 밝혀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그 족보를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FBI나 뭐 KGB 같이 막 해갖고 막쫙 찼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심증은 있는데, 철기에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불렀다가 얘기하니까 황제가 직접 불렀어요.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따질 수도 없잖아. 없다 하는데 어떻게. 아니, 심증은 있지만 불증이 없어. <laughs> 어. 하, 이게 참 신기하지? 딱 저놈인데. 그때 소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아, 씨, 기가 막히다. <laughs> 기가 막히다. 그래갖고 저 스님한테 결국 뺏어와요. 아, 기가 막히다. 저 스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서 이제 절에 뭐 기도한다. 막 이래갖고 좀 친해지고 난 뒤에 글씨 같은 거를 내가 진짜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싹 봐주는 거야. 이거 우리 집안 가보로 내려오는 건데, 우리 집에 이런 대단한 글씨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저 변재수님이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에이씨, 아이씨 씨. 야, 씨, 내 거, 내 거, 씨, 이거 아니오? <laughs> 내가 지금 천하제일 행서를 갖고 있는데, 지가 국보급을 갖고 와도, 추사글씨를 갖고 와도, 이게, 야씨 저거 야 저런 거는 화장실에 놓고 쓰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씨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있구나 저 자세 저, 저 사람의 태도를 보아하니 저거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것만 찾아주면 내 출세가 보장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덤비는 놈이야 지금 그렇게 해서. 고 이렇게 부애를 지르니까 스님들이 또 순진합니다. <laughs>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뭐가 하나 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하나 있는데 너 보면 눈 뒤집어진다. 너 그런 거하는 껌이야야너 그런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절에 기둥이 있잖아요. 아니 건물 기둥. 건물 밑에 대돌이 있잖아 이렇게 대돌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난정을 넣고 밀봉을 해놨더래 그걸 빼서 갖고 왔대 보여줬대 예, 보여주고 가서 넣놨지 어 예, 그날 새벽에 소이기 들고 튀었어요 <웃음> <웃음> 예, 그거 보고. 어, 어휴 이러고 나서 잠도 안 자고 바로 들고 황궁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어, 황궁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저걸 황제한테 갖다 주니까 이세민 입장에서 굉장히 이쁘죠. 어,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어 구양순이라든지, 뭐, 저수량이라든지, 그 명필가들이 있어요. 당나라를 대표하는 명필가들이. 그분들에게 임무를 시킵니다. 아니, 난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그,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복사예요, 복사. 그 보고 복사를 했겠지. 설마 대고 복사는 안 했겠지. 대고, 면 잘못하면 번지는데. 뒤에 투과되는데. 근데 이게 보고 복사가 이게 되나? 100%될수 있나?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싹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본품에 훼손 안 하고 보고 이게 되나요? 근데 명필들이니까 뭐될 수도 있겠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 모르겠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 요즘 같으면, 아, 복사했어요. 이러면, 아, 그게 진품의 아우라는 없지만, 진품과 대등한 이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건 인정. 아무리 붓을 잘 놀렸어도 이게 될까? 그 다음에 이게, 유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덧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방에 가는 거거든 글씨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임무분들이 있어 지금까지도 그래서 난정서를 볼수 있어요 그냥 어, 뭐 포탈에다 검색해도딱 나와 그게 뭐구양순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그런데 자뭐 황제가 하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 지금 정확하게 판단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을 불렀대요. 당태종이. 절단났지. <laughs> 어. 너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없다며 <laughs> 야너너 너 내가 전에 물어봤지 그때 너 뭐라 그랬냐. 너 모른다며.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그래도 이세민이 워낙 또 영웅 기질이 있으니까 니 어, 네 스승의 유지를 내가 받들려고 하는 거를 내가 이쁘게 봐서. 어 그러면서 엄청난 시주를 했대요 응. 응.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어차피 뭐 황제 입장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걸 얻었고 그돈 해봐야 이거는 그 보이지도 않아 받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돈인데 황제 입장에서는 음, 야껌 하나 사뭐 <laughs> 이런 거 이런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그런데 변제스님이 그 저거를 잃고 나서 어, 난정서를 잃고 나서 내가 스승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내가 저거를 지키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걸 못 지켰구나 라고 해서 황제한테 받은 돈을 전부 그 당신이 있는 절에다가 시주를 해서 불사를 쓰게 하고 당신은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뒤에 죽어요 응, 1년 뒤에 죽어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 네. 응, 충격이 컸지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는 일단락이 되고 이게 이제 당 태종이 이제 가지고 맨 마지막에 에, 당고종 이치한테 내가 너에게 부탁할 거는 그걸 내 무덤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그랬더니 당고종 이치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황제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황제를, 너, 너 다음 황제잖아?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예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당구정 이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니까요. 음, 사람이 착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인데, 아, 굳이 안 착해도 그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다 너에게 줬는데 하나만 음,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대. 그렇게 예. 해서 그 무덤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당 고조, 아니, 저, 저, 당태종의소릉인데 이게 지금 미친 짓이에요. 그걸 우리 같은 사람도 역사서를 보고 아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무덤을 도굴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laughs> 이게 지금 거기에 야, 그 무덤에 백지수표 있다, 백지수표! 적기만 하면 된대, 적기만 하면. 장나라가 천년만년 년 가면 지금도 우리가 저 뭐야 이씨 조선에 조선의 왕실 무덤은 훼손이 안 됐잖아요.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근데 고려 무덤이나 저 신라 무덤 많이 털렸거든요. 일제 강점기나 이런 때 많이 털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돈 되는 거 있다더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릉이 예, 나도 독을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5대19 시대 때, 5대19 시대 때,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는 중간기가 5대19이거든요. 독을 됐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아, 진짜 독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을 됐다고 나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장안의 유명한 무덤들을 몇 개를 도을 했다. 이게 예, 역사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래서그그 난정서는 어디 갔느냐? 모르겠어! 모르겠어. 임모본인지, 진품인지, 이제는 또 섞여가지고. 참, 이게, 신기한 스토리지, 신기한 스토리. 응, 신기한 스토리. 그리고, 어, 당태종 이야기랑 관련해서, 어, 또 해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저 어~ 저 도선부류의 이야기 그게 이제저 도선율사 이야기예요 어~ 도교를 앞세우고 불교를 뒤로하고 그래서 패불이 아무튼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들을 인지를 다 하고 있었겠죠 뭐 그게 자기 태어나기 몇십년전 불과 뭐~ 어~ 십 10, 십몇 년전 일이니까 한 이십 년전 일이니까 어~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 우리가.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국 전쟁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응, 한국 전쟁 바로 뒤에 아, 저는 한국 전쟁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 나는 우리는 88올림픽세대잖아8 8올림픽세대라서정저하게잘 <laughs> <laughs> 어,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어. 어, 역사에서 배웠어. 그래서 어 도선부류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고, 힘들어 했고, 그래서 도선율사가 이, 이, 이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이 4월 8일에 태어나는데, 어, 태몽도 되게 재밌어요. 너는 어, 어떤 인도 스님이 나와가지고, 야, 너는 어, 승우율사의 후신이야. 이렇게. 양나라 때, 양무제 때 승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홍명집 쓴 분이거든요. 홍명집 14권을 쓴 분이 승우예요. 그런데 도선율사 나중에 책 중에 광홍명집이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승우의 후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승우라고 하는 분이 어, 출산병기집, 뭐 이런 것도 이제 책들도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어, 홍명집 이런 면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예전에 제가 뭐 얘기냐면 모자 이용론, 삼원 단복론 이런 것들이 다그 홍명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삼원 불경 왕자론 이런 게다그 홍명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헌 정리도 다 하고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는 유를 바로 세워서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 어 A급부터 뭐한 C급까지 다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도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 상태 메롱은 메롱이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보면 어, 자기 남편을 화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화상이 보통 10년 출가한지 한 10년 된 스님을 화상이라 그래요. 지금은 출가한지 10년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한 20살에 출가해서 한 30살 정도 되면 그러면 중진 이상입니다. 왜한 40이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치가 있는 스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편을 화상이라고 부른 그것도 말안 듣는 남편을 화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냥 화상이 아니고 야이 화상아. 아 그냥 한글로만 쓰면 그 뜻은 안 전해져. 어이 화상을 부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이 화상아 이럴 때는 어, 억장이 물어질때 <laughs> 쓰거든. 그리고 땡초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가 고추 맵고 이런 거 하면 땡초라고 하잖아요. 그게 에, 땡땡이 뭐 이런 데서 온 거거든. 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었냐면 어 결혼하는 풍습도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예 네. 그니까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 그리고 예전엔 더 심했어 현장 스님 제자 중에서 저 누구야 규기 스님 규기 스님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거 화상이라고 삼거 화상 어 앞에는 먹을 거 싫고 한수레 하고 자기 두 번째 차두 번째 수레는 세 수레씩 움직인데 수레를 세 대를 그니까 러 요즘으로는 자가용을 세개쓴데 근데 앞에는 먹을 것이는 음, 차고. 두 번째는 자기 아는 거고 뒤에는 자기 부인.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당긴다고? 근데 한번더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게 만약에 지금 같으면 지금 같은데 만약에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야씨 묻힌다 묻혀. 어한 방에 훅 간다. 모든 사람이 조롱하면서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니까 저런 게 빌미가 돼서 저런 게 빌미가 돼서 이게 한 따까리 할수 있거든요 한번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를 정비를 해서 그게 사분율이에요 그래서 어, 이 어른이 하는 게 사분율종이라는 거예요 사분율종 그래서 유를 정리를 하고 어, 유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게 이제 유라의 오대부 이렇게 나오는데 유래 사분율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수계를 할때 어떻게 해 되고,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인도의 생활 방식하고 중국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인사도 하지만 악수도 하고 뭐 이중으로 하죠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 예법이거든, 요 지금. 원래 재배는 죽은 사람 예법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남자끼리 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씩 다 재배, 다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인사를 그렇게 한다고. 어. 그런데 그러면 죽었느냐? 더 오래 살아.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조금 어렸을 때 말고 진짜 어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악수하면 사람이 손안 내미는 사람도 있었어요. 악수를 좀 이렇게 꺼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왜? 우리는 손으로 터치하는 문화가 아니거든. 서로 손을 만지는 작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인도식 방식하고 중국식 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그걸 누군가가 필터 작용을 해서 여과를 시켜서 그걸 연결시키고 중국식의 룰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없지 그렇게 했었던 게 중국에서 도선율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장율사예요 그게 동시, 동시대뿐이고 그게 서로 다 만났다고 어, 나중에 예, 종남산에서 만난다고 그리고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해. 어떻게든지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무슨 문제를 공유했을까? 다음 시간에. <laughs> 다음 시간에. 음 다음, 응, 다음 시간에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어, 도선율사가 사분율을 중심으로 유리 여러 종류가 있거든. 사분율, 오분율, 그다음에 마승기율. 그 다음에 십속률, 그 다음에 저 유부율, 이렇게 오부율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사분율을 중심으로 연구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다사분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도선율사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거지. 그리고, 어, 일부에서는 자꾸 자작률사가 도선율사 제자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택도 없습니다. 자작률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중에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저 도선율사 이야기들 그리고 현장 스님과 관련돼서 도선율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브로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스님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지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계엄령을 어긴다는 걸 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때 제가 계엄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했는데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러 군사를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때 딱 판단을 쓰는 거죠.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죄를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끌어들여야만 당나라가 이렇게 커지겠구나 판도가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